수능 정치와 법 딱 한 페이지만 직접 풀어보시고 뭐 내가 글씨만 크게 나왔어도 다 맞네. 그런데 이제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해설이에요. 안녕하세요. 수능 인간 1일 강사 나경원입니다. 헌법 5조를 설명한 것이고 헌법 5조의 핵심은 뭐냐? 뭐예요? 우리나라는 침략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평화를 존중하는 나라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반대죠. 전통문화 계승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답이 아닙니다. 지난번 댓글에 문제를 풀고 해설하는 영상을 찍어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2023학년도 수능 정치와 법 딱 한 페이지만 직접 풀어보시고 네. 지난번에 네. 가혹 간신히 맞췄는데 또 풀으라고? 난 수능 시대가 아닌데 수능 정치와 법 첫 페이지 한번 풀어볼게요. 제한 시간은 6분 드리겠습니다. 6분이요? 문제는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내가 읽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야. 어떡하지 이거? 법을 다 까먹었다 이제. 다 푸셨습니까? 네. 일단 네. 다 풀었어요. 예정 시간보다 3분 일찍 푸셨는데 많이 틀릴 거 같아 이거 잘 모르겠다. 채점 완료했습니다. 이게 틀린 거. 정치 20년 판사 10년 베테랑의 나경원 정치와 법 성적은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 맞추셨습니다. 네 개밖에 못 맞추면 어떡해. 이거 다 맞아야 되는 거. 뭐야 그럼 답이 뭐야 이거? 2번입니다. 2번? 기억 디귿? 완전히 다 틀렸네. 뭐 내가 글씨만 크게 나왔어도 다 맞네. 아니 글씨가 작고 이게 볼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제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해설이에요. 찍은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생각해서 한 거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구나. 딩동댕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인간 1일 강사 나경원입니다. 제 이런 것까지 하락을 해서 아 이거 아까 다 맞았어야 된다 틀려갖고 너무 아쉬워요. 4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과연 A는 무슨 원리이고 B는 무슨 원리인지 한번 봅시다. 자, A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헌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제법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A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헌법 5조를 보면 우리는 국제 평화를 존중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헌법 5조를 설명한 것이고 헌법 5조의 핵심은 뭐냐? 뭐예요? 우리나라는 침략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평화를 존중하는 나라잖아요. 바로 국제 평화주의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략 전쟁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같이 참전해서 돕기도 하고 뭐 파병도 하고 후방에서 돕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바로 국제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호주를 작년에 방문했습니다. 호주는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호주는 곳곳에 참전 용사를 기리는 그런 메모리얼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서호주에 가면 펄스에 가면 수목공원이 있는데요. 나무마다 참전해서 사망한 군인들의 이름이 다 써놨습니다. 호주는 무엇을 그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생각하냐? 자신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를 위한 전쟁에는 빠짐없이 참여해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6.25 전쟁 때도 호주는 호주 정규군이 5만 1,000명이었는데 무려 1만 7,000명을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었습니다. 호주군들이 싸운 가장 유명한 전투가 가평전투이고 호주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 6.25 전쟁 메모리얼은 가평에서 돌을 가져다가 가평석을 꼭 놔둔다. 이제 평화주의 설명하다 너무 많은 걸 설명했네요. 어쨌든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것이 하나이고요. 그럼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바로 뭐야? 당사국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리게 하자. 이것이 바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입니다. 모든 국민이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협약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국제법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에 인정된 헌법 31조인가 그렇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아, 글씨가 좀 예뻐야 된다. 너무 안 예쁘다. 헌법상의 의무하고도 부합된다. 이거 두 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게 보장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시장에 그냥 놔두면. 우리는 시장 경제 원칙을 존중하지만 이걸 그냥 놔뒀을 때 이게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때는 적극적 행정을 요구하고 적극적 행정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비의 실현에 필요한 국내법 체계를 보장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극적 행정을 해서 모든 국민이 적당한 생활 수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된
되는 어떤 국가일까요? 바로 복지국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예산이 복지 예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정치나 국가의 본령은 뭐냐? 어쩔 수 없이 낙오된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수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왜냐?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봅시다. A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로서 제2국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제2국민선거권하고 국제평화주의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X. 2번. A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 비준을 거쳐 체결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비준과 비준동이 다른 거 아시죠? 여기는 비준이라고 됐기 때문에 틀리다. 자, 3번. B는 적정한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경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완전히 반대죠.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오히려 경제 규제와 조정을 많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4번이 정답이니까 4번 건너뛰고 5번을 설명하면 이와 달리 A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다. 전통문화 계승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답이 아닙니다. 자, 4번은 뭐냐? B.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이거는 딩동댕 답입니다. 한마디로 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든지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바로 사회보장 복지하고도 관련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쳐도 될까요? 오늘 수능 한번 풀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어려워요. 아, 지금 몇 년 전이지? 내가 8.12학번이니까 40년도 더 전에 처음 풀어봤는데요. 재밌었어요.